여기는 정읍에서 순창으로 넘어가는 구절제라는 곳입니다. 대장금의 고향이 여긴가 보네. 오, 그래서 여기가 장금이 공원이구나. 장금이가 이쪽 출신이래요. 그래서 장금이가 어릴 때 놀던 꽃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장금이 정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정읍시 산내면에 있는 장금이 정원 옆에 있는 산책길입니다. 여기가 장금이 정원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녹두장군 전봉준 관입니다. 그 동학농민혁명의 수장이셨던 전봉준 장군의 유적입니다. 여기가 전봉준 장군께서 무궁치 전투에서 패하시고 나서 이쪽으로 피난을 오셨었는데, 여기서 부하들의 밀고로 잡히시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전봉준 장군 피체지라고도 불립니다. 회문사는 전봉준 장군께서 이제 피체되신 잡혀가신 현장이고요. 이후에 이제 일제의 침략에 맞서서 전라도 의병이 활동했던 곳이고, 또 이제 한참 이후인 이제 한국전쟁 전후 해가지고 이제 빨치산이 위치해 있었던 그런 역사의 현장입니다. 전봉준의 고택은 이제 정읍이 있고요. 전주성은 이제 동학 농민군이 함락을 시켰던 전라도에서 가장 컸던 성이었고요. 땅치면 피놀이, 여기는 이게 잡혀가신 곳입니다. 1890년도에 이제 동학에 입도를 하시고요. 92년에 고부 접주로 임명이 되십니다. 이제 1894년 1월에 봉기를 일으키고요. 전주성을 4월 달에 점령을 하게 되면서 그 기세가 극에 달하게 되죠. 5월에는 이제 전주 화약을 맺습니다. 화친을 합니다. 전주 화약이 맺었던 이유도 사실은 일본과 청나라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자신들은 근대화와 어떤 농민이 중심되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긴 했는데, 이 잘못하면은 청나라와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절단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화친을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후에 어떤 화친을 받았던 조약들을 지키지 않고 일본군이 철수를 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제 또 보복을 하게 되면서 위기를 느낀 동학 농민군이 다시 집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일 전선 구축, 거의 이제 일본과의 싸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공주 우금치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순창으로 피난을 오셔가지고 피놀이에서 밑에 이제 부하의 김병천이라는 자의 밀고로 잡히십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인 1895년 3월 29일 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이곳이 전봉준 장군께서 부하의 밀고로 잡혀가셨던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복원해 놓은 거죠, 여기를. 동학농민혁명을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왜냐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집권 세력에 저항했던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독재? 반제가 좀 있어서 그런지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배우지 못했었습니다. 또 동학농민혁명이 성공했다면 지금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너무나 아쉬운, 안타까운 역사의 현장이에요. 전봉준 장군께서 여기서 마지막을 기거하신 곳이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역사의 현장입니다. 뭐 집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딱 예, 시골집의 모양이고요. 전봉준 장군 돌아가셨지만 그 반봉건 반외세 근대화 그리고 보국안민 그다음에 일반 농민 시민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국가로서의 도전과 어떤 그 혁명 정신 개혁 정신은 지금 2022년 현재에도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